안녕하세요, 펄입니다. 스페셜 이벤트 나오고 나서 하루도 빠짐없이 제가 참여를 했거든요. 현재 가지고 있는 특수 자점 코인이 5345개가 있어요. 코인 5100개 사용하면 랜덤 특공대 조각 17개를 얻을 수가 있는데요. 조각 운만 좋다면 특공대 하나 1성 가능한데 개인적으로 저는 탕순이가 나왔으면 좋겠네요. 과연 월머 괜찮죠? 얘 16개 제발 1성 찍어라. 따다다다. 오, 탕순이 많이 왔다. 아, 근데 와, 탕순이 3개 부족하네. 아까운데. 월머 4개랑 되게 골고루 나왔다. 생각외로 KTS 하나밖에 안 나왔네요. 그래도 제가 제일 원했던 탕순이 조각 7개. 아, 앞으로 세 조각이 남았는데 탕순이가 아니라 탕돌이 조각이라고 잘못 나왔네. 탕순이 세 조각은 다음에 일성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고 오늘 74 챕터 한번 깨보도록 할게요. 새로 맵이네. 이 맵은 매니저들이 나오네요. 무전기 던지는 것도 좀 피해주면서. 자, 스피커폰 들고 있는 엘리트 잡아주면서 열차는 하나 후나이 아니고 축구공. 군인도 나오네요. 이번 맵도 좀 뭔가 투사체가 많은 것 같아요. 늑대도 나오고. 맵이 새로다 보니까 확실히 벽돌, 축구공, 그 다음에 드릴 겁나 잘 맞네. 야, 유령 수리검. 이제 따다다다다다다다. 공격 속도가 상당히 빨라졌죠. 애들이 이제 다 녹아버리네. 아직까지는 5분도 안 돼서 게임이 쉬운데. 너무 쉬운데? 첫 번째 보스 나오기 전에 로켓 하나 찍어주고. 크리스탈 충. 얘가 좀 단단해요. 근접에서 따다다다다다다 벽돌하고 축구공하고 드릴까지 합세. 오, 벌써 잡아줬고요. 그 다음에 열차는 5개. 대박. 나이스. 로켓이 3개 나왔고 이러면 5성. 그 다음에 부메랑 4성. 아직까지 애들이 녹아버리네. 덤벨로 진화시켜주고. 이제 두 번째 엘리트가 좀 나올 때가 됐는데 안 나오네. 그래도 아직까지는 애들이 금방 죽어요. 저 체력이 많은 곰도 순삭당하는데요. 상어브리포. 아, 얘 빨리 레전드 파츠 찍고 싶다. 상어브리포가 두 발 지나가는데. 언제 찍냐. 보스 나온다. 보스. 이번 보스는 맨독충입니다. 아, 얘가 좀 까다롭거든요. 빨리 못 죽이면은 엄청 이제 막 저 빨간 구슬이 쏟아지는데. 아, 무빙 치면서 웬만하면은 안 맞아야 돼. 저게 은근 아파 빨간색이. 됐어 됐어. 피하고 순식간에 컷! 됐어. 자, 열차 공격력? 아니네. 아, 닌자 스콜 필요 없는데. 고기도 하나 땡겨주고. 고성능. 또 고성능. 오, 이번 곰들이 좀 안 죽어. 그래도 여전히 빨리 죽긴 하네요. 자, 11분 넘으니까 확실히 쏟아진다. 엘리트도 같이 나왔어요. 야, 빨리 스피콘 때 던져버려. 피가 많아 얘도. 잘 안 죽네. 됐어, 잡아버리고. 5개, 3개 고성능이랑 에너지, 그 다음에 공격력. 늑대는 체력이 없어서 빨리 죽네요. 에너지 큐브. 이번에도 갑자기 갑두티야 까마귀. 잡어. 야, 근데 보스가 좀 약하다. 엘리트 보스들이 좀 많이 약해요. 닌자 고성능을 너무 많이 찍어서 그런가 부메랑하고 상어브리포, 그 다음에 덤벨, 난자공까지 엄청 커. 고성능 5성 더 커졌다. 근데 원래 곰이 진짜 잘 안 죽어가지고 몹사 당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몹사 안 당하네. 피트니스 찍어서 체력 뻥튀기 좀 할게요. 자, 이 구간 되니까 늑대들 좀 많이 내려오는데 쟤네들이 체력이 없어. 나오자마자 바로 그냥 컷당하네. 저
전혀 위협적이지 않죠. 쟤보다는 차라리 저런 군인 같은 애들 떼거지로 오면 좀 그나마 총알 몇 대 맞을 텐데. 아, 이제 마지막이다. 마지막이 좀 빡셀려나? 총 쏘는 애 나오나? 아, 얘 좀 까다로운데, 도련뱅이 시장. 얘가 좀 총알이 상당히 많이 아파요. 그리고 잘 보이지도 않고. 달려오기만 해. 계속 달려. 됐어. 나 화났거든? 분노딜 좀 넣어주고. 총을 안 쏘니? 오늘은? 왜 안 쏴? 달리기만 하네? 와, 너무 쉽게 잡았다. 자, 이번 챕터 보상. 야, 장비 두 개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진짜 너무 심한데? 유령 수리검이 역시 다 해먹었죠. 44.22. 그 다음 두 번째 높은 게 덤벨. 이게 아마 벽돌 때문에 데미지 많이 들어갔고, 세 번째는 상어 브리포가 제일 많이 넣네요.